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2019년 하반기에 운세를 또 이렇게 랜덤 꾸러미 갖고 왔습니다. 제 손에서 뽑으려고 그러니까 네. 상당히 부담되네요. 또 감독님이 또 황금손으로 또 황금을 또 캐야 되겠죠? 두 띠를. 지난번에는 우리가 소띠, 뱀띠 이렇게 해드렸잖아요. 자, 요번에는 또 짜잔. 잘 뽑아야 되는데 한편으로 좀 많이 기다리실 텐데 맞아요. 사이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또 봐볼게요. 어디 보자. 얼마나 황금손이시지? 아, 이번에는 양띠시네요. 양귀요. 네네. 이제 볼게요. 자, 기해년 하반기에는 이제 또 원하는 바, 또 이루기에는 좋은 시기인 듯합니다. 양띠분들 투기와 이제 또 투자자로 부상할 기운이 맴도는 듯합니다. 무언가 도전 정신이 지금이 딱 필요한 시기일 때. 이고요. 승산이 있으면 밀어붙이는 것도 또 괜찮대요. 또 양띠들이 또 한다면 한다. 가능성이 적은 곳에는 투자를 하여도 큰 이익을 낸 운이시거든요. 단 내가 투자를 하겠다 할 때는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지를 때 너무 확 지르는 게 있어. 양띠들이 좀 보면은. 내가 왜냐면은 크게 벌고 크게 이르는 수가 있거든. 왜냐면 내가 작게 투자를 해도 좀벌 건데 크게 투자를 하시면 좀안 돼요. 그럼 작게 여러 군데를 좀 분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걸로 해서 잠시 그래도 내가 크게 벌고 크게 잃는 것이 반복하는 수가 있는데 그게 잠시 잠깐 있다가 머물다가 지나가는 거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재물운이 좀 넘쳐나는 그런 시기셔. 하반기부터는 또 관리를 근데 재물운이 넘치나 관리를 잘못하면 또 말짱 도루묵이거든. 내가 좋은 소식과 또 행운이 겹겹이 쌓이는 좋은 운이시다 보니 귀인의 도움으로 뜻밖의 재물도 또 얻으시겠어. 단 귀인의 도움으로 재물을 얻었을 때는 좀 구설수, 구설하니 구설수가 좀 있으시겠어요. 옆에서 관제 구설수 요딴 거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묻어내 주셔야 돼. 왜 사돈이 팔춘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법이거든, 그치? 근데 이거 좀 묻어내 하셔야 돼. 갑자기 제가 횡재수가 걸리면은 좀 배가 아프거든. 어쩔 수 없어, 사람이잖아, 그죠? 결혼을 하신 분이시면은 부부 금술은 좋아지셔. 근데 미혼자고 내가 결혼을 지금 바로 앞에 두고 있으신 분은 결혼을 조금 밀어 주셨으면 좋겠고, 겨울만 되면 그리고 또늘 감기를 달고 사셔. 또 양띠분들, 양띠인데도 털이 있는데도 좀 그래. 이번에는 얼른 독감 예방 주사들 맞으시고 기침, 감기, 또 심혈관, 빈혈 이런 거를 좀 주의 좀 바랄게요. 또 이제 다음 띠 볼게요. 너무 음향 효과 좋은데? 자, 올해 대박띠라고 했던 원숭이 잔나비띠입니다. 자, 시간은 조금 다소 걸리겠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뜻하는 바를 성취하시겠어요.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시지 마시고, 상반기 손실에 좀 집착하시지 마셔야 돼. 내가 원하던 큰 결과를 조금 못 얻으셨다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시지 마셔야 될것 같아요. 지금은 내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여서 개척해야 하시는 운이시거든요. 새로운 일에는 신중을 좀 기해셔야 할것 같고요. 기해년 하반기에는 금전운이 좀 강하시니 그큰 이득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. 금전이 들어와도 나가는 일이 좀 자꾸 생겨.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공의 길도 좀 가시겠네요. 그래도 귀인의 도움으로 큰 성과는 거두니 좀 기대를 좀 해보시고, 마음 먹고 도전하면 못할 것도 없잖아요, 안 그래요? 근데 우리 원숭이 띠 분들은 쑥스러움이 많으신가? 좀 애정운을 내가 이렇게 둘러다 보자면은 사람은 좀 무난한 편이신데 애정 표현은 더좀잘 못하시는 것 같아. 애정 표현을 더욱 문자라도, 내가 또 전화라도, 그러면은 더욱 더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데도 말이죠. 표현들을 잘안 하시나 봐. 특히 남성분들. 이제 건강으로 이렇게 둘러보자면은, 어이구 우주냐. 새로운 일 한다고 또 이제 너무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, 휴식을 조금 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골절이나 타박상들 이런 걸좀 주의하시면은 올한 해도 또 무난하게 넘어가실 것 같아요. 오늘도 또 우리 또 유튜브 감독님 또 황금손으로 두띠들 이렇게 캤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또 제가 이렇게 랜덤띠 갖고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